죽은 조상, 죽은 귀신의 원풀이. 우리의 토속 신앙의 행위 예술에 들어가는 게 굿이야. 그러니까 굿을 시킬 때는 100% 조상의 문제가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렬의 붉은색이 보이시네요. 주홍이에요. 주홍? 아, 주홍색이군요. 제 생명이 나서. 빵 터질 뻔했어. 아, 자, 오늘은 무서운 컨텐츠, 전문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자, 무서워, 저렇게 얘기할 때. 네. 이제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 그래? 네. 선생님, 굿이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부적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있죠. 이 두 분들, 무슨 차이로 굿과 부적이 나눠지는 건가요? 아, 이거 주제 괜찮다. 왜냐면, 한 번씩 이렇게 어떤 카페나, 뭐, 예. 맘카페, 뭐, 이런 이제 어떤 카페 무속 관련해 보면, 네. 굿을 하라고, 치성을 하라고, 부적을 쓰라고, 촛불 발언을 하라고 얘기하면, 그럼 그 무당은 다 사기꾼이 되더라.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 자, 여러분, 상담을 해서 운명을 들여다보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는 딱 거기까지야. 응? 맞고 틀리는 건 시간 지나면 알지만, 거의 뭐 무당의 오리지널 무당은 다, 공수, 예언에 대한 점사는 다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똑같은 거야. 사람이 병원에 가서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어디 위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검사를 하니까 너는 위염이고, 네. 너는 위암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처방을 의사가 넌 수술해야 되고, 넌 약을 먹어야 되고, 너는 항암 치료를 해야 돼라는 처방이라는 것이 내려지는 거와 매한가지가 마지막에 무당이 너는 부적을 하면 되고, 너는 치성을 하면 되고, 너는 구슬해야 되고, 넌 촛불 켜도 될것 같아. 그것이 처방이라고 표현을 할 테니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우리 꽃님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지금 황당한 걸몇번 겪으면 네. 어디 가도 맨날 부탁하고 해서 예, 맨날 맞아요. 뭐 일하라고 해서 그래서 나는 점을 안 봐. 이거 되게 무식한 얘기야. 진짜로. 구슬하고 안 하고는 우리 꽃님들의 선택이고 상담자의 100% 자발적인 선택을 저는 네 알아서 해. 하려면 하고 말려면 그거는 나는 10만 원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맞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 하고 뱉어요. 안 뱉으면 용감 안 주니까. 하지만 그걸 장사꾼처럼 무조건 해야 돼. 안 하면 아들 죽어, 뭐딸 죽어, 엄마 죽어, 남편 죽어 이러진 않아요. 하려면 하고 했으면 좋겠고, 이유가 있으니까 하라고 한 거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어디 가면 맨날 뭐 일하라 그래서 그게 왜 쪽팔리는 건지 가르쳐 줄게. 내가 그만큼 닦은 공이 없다는 거야. 굿은, 이제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굿은 12거리라는 파트를 다 찍고 넘어가는 무속의 전형적인 행위야. 무속 행위. 굿은 우리나라 문화 역사상 전통 의례에 의거하여, 근본 없는 게 아니에요. 미신이라고 치부해도 안 돼. 우리의 토속 신앙의 행위 예술에 들어가는 게 굿이야. 그러니까 굿을 시킬 때는 100% 조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상. 당신네도 조상. 우리 꽃님들, 시청자분의 조상. 왜, 굿의 종류가 여러 개죠. 내리굿도 있고, 태성굿도 있고, 카리굿도 있고, 제수굿도 있고, 여탕굿도 있고, 삼신굿도 있고, 애 갖고 싶어서 삼신굿하고. 칠성굿도 있고, 천신에 빌어야 되니까 천신굿도 있고, 대감굿 해갖고, 내가 사업을 하니까, 대감님, 뭐 이제 일구동신한테 비는 게 있고, 그 목은 다 다르지만, 내면의 깊이를 알고 밑바닥에 깔린 걸 보면,
결국에는 내 조상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굿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 조상님들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 조상에서 이렇게 가리고 둔다, 걸리친다, 조상 너울로. 조상 귀신이, 빙의가 되든, 표적을 주든, 왜 줘? 조상의 원이 있고 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굿은 산 사람의 한풀이. 그러니까 야 너 씨 오늘 그래 너 직성풀이해 한풀이해라 신나게 놀아라 신명나게 놀아라 근데 또 다른 거에서는 죽은 조상 죽은 귀신의 원풀이 원지고 한졌잖아 귀신들이 그러니까 아니 죽어서 편안하고 살아서 열심히 행복했던 사람들이 귀신이 돼갖고 조상이 돼서 자신들을 왜 괴롭혀 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원을 풀려고, 한을 풀려고 하는 게 굿이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서로의 원지고 한진 화해, 화하, 그리고 감사의 뜻. 엄마, 아버지, 나 여태까지 키워주느라고 애썼어. 엄마 죽었으니까 내가 길 갈라줘. 마지막 효도. 이런 문화적이고 인간적이고 효도, 효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걸 굿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집에 가든 이 집에 가든 이 집에 가든 점을 볼 때마다 너는 굿을 해. 이 말은 내가 진심에서 제대로 절차를 밟은 게 없다는 뜻이야. 내 조상이 그만큼 원이 있고 한이 있다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어디 가니까 맨날 부탁해. 네. 10명이 무당이 10명이 다 굿을 하라고 할 때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 인지를 안 하고 무당은 다 도둑년이야. 굿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굿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당신네들 자유지만 원인은 알고 가라는 게 나의 이제 취지야. 그래서 굿은 내 조상이나 남인데 어디에서 귀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빙의가 된 사람들 퇴마굿 그런 게 아니면 사돈의 팔춘도 내 조상이기 때문에 원이 지고 한이 져서 그걸 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굿을 권유를 한 거고 치성은 콤팩트형이니까 큰 돈이 없어도 작게라도 우리가 대접을 하는 의미를 작은 치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부적, 자 부적, 그러니까 부적은 무당들이 책을 보고 쓰는 무당의 태반이고 뭐 아니면은 뭐 심지어 만물상에서 사다가 줘도 원당에 올려놓고 제자가 진심을 다해서 빌어도 효용이 있죠. 그거는 그 제자의 진심이 들어가는 거니까 신부적을 오리지널로 쓰는 제자들은 몇 안 돼요. 어찌됐든 부적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너는 부적을 해라 이런 거는 특별하게 조상이 가리고 들지는 않아. 배고픈 조상, 원지고 한진 조상 이런 게 특별하게 없지만 이 사람 수가 사나워. 시험을 봐야 돼. 합격. 내가 집을 팔아야 돼. 그건 매매부. 그런 식으로 지금 놓여져 있는 문제점을 딱 해결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질 때는 부적으로 너는 합격을 하고 넌 부적으로 아픈 관세에 사고 또 차 사고가 들어있고 네. 사고부 정리 그리고 자꾸 꿈자리가 사납고 이렇게 귀신이 막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은 뭐 귀신부 이런 식으로 목적에 의해서 부적을 내려. 근데 이게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적을 소원을 이루기 위한 걸로 부적을 쓰는 거든지 뭐 이별부를 부부합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연부, 귀인부, 재수부 이렇게 합니다. 가능하고. 하지만 이거보다 차원이 더 큰 거. 굿. 굿은 뭐예요? 조상이 항상 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조상이 배고파서 나한테 밥 좀 줘 이거 사 내가 자살하고 보니까 오갈 데가 없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사도 안 지내주고 이것들은 나 원친구 한친게 많으니까 병들어 죽고 서럽고 자식이 나를 학대하고 구타하고 여러 가지 사연에서 이 사람이 살다가 죽은 사연이 있고 이 가슴에 맺힌 게 있으니까 나 지금 원 좀 풀어 죽은 사람 원도 풀어주는데 산 사람 원도 못 풀어 똑같은 말이야 한 사람 원을 풀듯이 죽은 사람 원도 풀어달라는 뜻이야. 달리 해석을 하면. 그러면 그런 귀신들한테 부적을 써서 내쳐?
자기 엄마 아버지가 배고프다고 왔는데 밥을 줘야지. 깡패 건달 무당시켜서 야, 쟤 다구리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뇌쫓으라고. 그건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내 엄마인데, 엄마 내가 크게 소고기 한우 못 해드려도 호주산 소고기라도 갖다가 먹이는 게 자식된 도리잖아. 그래서 굿이라는 거를 권유하는 거고, 이 부적의 사용으로라도 바람을 눕히는 건 합격, 매매, 인연부. 이건 조상에서 특별하게 가리고 드는 게 아닌, 한 가지 소원의 목적을 가졌을 때는 비방. 이런, 부적도 비방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방법이 들어가서 하는 거라서, 굿을 해야 되는 사람은 큰 굿이냐 작은 굿이냐의 사이즈의 차이지, 원 목적은 내 배고픈 조상들, 그 배고파서 밥 달라고 왔는데 촛불 주면은 당신 배불러? 아니지. 그죠? 그리고 당신도 죽어서 귀신이 됐는데 내 자식한테 배고프다고 꿈에 보이고 제사 지내달라는데, 아이씨, 죽었으면 끝이지. 왜 자꾸 문간에 있어. 그 조상들 안 오게 허주 부적 써주세요. 잡기 물리치는 부적 써주세요. 그럼 우리 엄마 문간에서 신장님들, 이런 도사, 부적 도사, 신장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 엄마 다구리 깐 거야. 뭘좀 똑바로 알고? 아, 나 어디 가니까 맨날 무슨 일하래. 아, 나한테 짜증나서 무당집 안 가. 그게 왜 무식한 건지 이제 알겠지. 그냥 속으로 아세요. 그거를 뱉지 말라는 거야. 그거 진짜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굿과 부적의 목적은 다르다. 굿은 귀신들의 원을 푸고 한을 풀어서 산 사람과의 악연이나 원한이나 감사함을 전해서 내 부모, 내 윗대 조상한테 산 사람이 죽은 사람한테 하는 마지막 효도다. 마지막 효도잖아. 어? 그렇게 하는 거고, 부적은 개인적인, 모기가, 모기 넋이라도 건져보겠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소원을 빌고 비방을 할 때, 내 조상이 가리고 드는 건 없기 때문에 너는 그냥 촛불로 이렇게 합격해가 해달라. 우리 자손이 건강하게 아픈데 수술 잘 되게 해달라. 교통사고 없게 해달라. 이거는 조상에서 교통사고 나라고 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런 거는 촛불도 돼. 근데 그 무식하게 배고파서 원져서 한져서 내한좀 풀어달라. 너잘 살아라. 나 좋은 극락왕생하라. 이러는데 거기다가 촛불 켜고, 어? 신장님들 불러서, 야, 다구리까, 씨. 우리 집에 근처에 죽은 사람 오지도 못하게. 그건 아니야. 그래서 차이를 정확하게 아신다면, 여러분이 무조건 구타라고 했다고 무당의 도둑년이라고 아마 오해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 못본 조상이나, 얼굴을 아는 나의 조상이나, 모두 나에게 뼈와 살을 주신 DNA의 원조분들이니까 깊은 마음으로 극락왕생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고, 선입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제가, 이해가 가? 네,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그 아까 말씀하신 조상의 문제 근원인 조상분들이 달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부적이랑 같은 경우에는 문제 무조건 근원을 내치는 거지, 막. 제거를 하는 거죠. 없애는 그렇죠. 거죠. 문제 근원 자체를. 해코지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내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좋은 한해 되시고,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가중이 평온하기를 마녀가 꽃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